자, 무리식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유리함수 배웠을 때 제일 첫 번째 중단원의 유리함수라는 게 있었어. 맞지? 유리함수에 두 가지 다 소단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유리식, 맞죠? 두 번째가 유리함수였어요. 유리식은 분수함수 꼴에 나와있는 분수식을 정리했던다. 분수식이 뭐였어요? 분모에 x가 있었던 거죠. 맞죠? 분자에 x가 있었던 건 다 항식. 근데 분모에 x가 있는 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 원분수식, 무분수식, 분리형.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무리식이라고 하면 5번에 뭔데요? 우리가 흔히 배웠던 숫자로 따진다면 무리수가 뭐였어? 일반적으로 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식은 루트가 나오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5번에 x가 나오는데 그 x가 루트 안에 나오는 식, 그걸 보고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 무리식은 루트 3x 플러스 1과 같이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 그러니까 제곱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을 무리식이라 한다. 자, 당연히 무리식이 될 수 있는 이 조건,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별 생각 없이 가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실수체계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도 그린단 말이야. 맞지? 허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좌표평면에 점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니?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만든 무리식 자체도 실수체계에서 존재해야 되고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루트 안에 식이든 2차 식이든 3차 식이든 1차 식이든 나왔다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식의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 아니면 0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분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알겠니? 이해됩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숫자는 없다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지 않습니다. 단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질 때에 관한 식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체계에서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루트 안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분모 유리합니다. 어차피 우리 그냥 무리수의 유리화도 무리식의 유리화와 같습니다. 루트가 나왔으면 똑같은 거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시키고, 더 셈이 나오면 합차공식 이용해서 a-b로 정리되는 거고, 맞죠? 마찬가지 빼기가 나오면 플러스로 만든다. 됐나? 당연히 전제 조건은 뭐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둘 다 루트 안에는 양수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0인 경우는 원래 아까 된다 했잖아. 맞지? 0인 경우는 된다 했지만 0인 경우는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없죠. 0이니까. 맞죠? 루트를 벗겨내서 정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수인 경우만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 바로 갑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라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식이 나오면요, 유리화도 유리하지만 통분부터 하는 게 맞죠. 근데 통분과 유리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식이 있으면 땡큐이고. 맞지? 그럼 1번 문제 바로 정리합시다. 얘는 통분해버리면 자동 유리화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1번 통분 및 유리화를 한꺼번에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5. 자, 그 다음에 분자는요, 여기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했으니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5를 뭐한 거야? 제곱한 거죠. 플러스 여기에는 루트 x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루트 5를 곱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제곱한 겁니다. 자, 일단 분모부터 정리합시다. 분모 정리하면 얼마나 옵니까? x 마이너스 5죠. 그 다음 분자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얼마 돼? 양쪽에 x 플러스 5 나옵니까? 맞죠? x랑 플러스 5 나오죠? 그 다음 중간에 2 루트 5x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여기도 x랑 5 나오는데 여기는 중간에 2 루트 5x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가 알면 수업할 때는 이런 거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5x랑 플러스 2 루트 5x랑 더하면 없어질 거고, 그러면 xx 5 5 나누니까 얼마 돼야 돼요? 2x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답에 있는 것처럼 이걸 뭐 2로 나눠서 묶어줘도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2번 문제 봅니다. 자, 2번 점점점 나왔어요. 점점점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규칙 찾아야 했죠. 추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fx라는 거는요, 자 보세요, fx라는 거는요 유리화 바로 시킬게요. 유리화 시키면 x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분모는 유리화시키면 분자는요 루트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분모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지? 분자는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잘 봐. 틀린 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안 풀기를 원합니다. 자, 보통 애들이 쌤 분모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맞지? 그럼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해가 그냥 한 줄로 적으면 좋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적으면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 맞지? 근데 규칙을 찾는 문제는 앞으로 앞에서 나왔던 분모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을 찾는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작은 수가 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 너가 규칙을 찾기가 편합니다. 알겠어요? 큰 수, 작은 수 나오면 나중에 규칙 찾을 때 막 소거시키려고 하면 얘랑 두 칸, 세 칸 건너뛰고 얘랑 나뉘고 막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면 규칙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지 말고요. 자, 어떻게 적냐면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로 적는 겁니다. 알겠어요? 항상 부호를 신경 쓰지 말고 얘하고 얘 둘 중에서 루트 x가 더 작은 수 맞잖아. 맞지? 이렇게 정리시켜놔야 규칙을 찾기 쉽다는 거야. 그러면 F1부터 구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점점점점점 해서 어디? F48이죠. 맞니?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하나씩 집어넣어볼게요. F1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루트 2 있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플러스 루트 2 됩니까? 자, 더하기 F2는 뭔데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되죠? 맞지? 이렇게 되면 날아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 항의 두 번째랑 그 다음 번째 항의 첫 번째랑은 소거가 됩니다. 맞죠? 만약에 F3이 있었다 치면 뭐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또 나오니까 또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뭐 나와요? 48까지 집어넣읍시다.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루트 48 플러스 루트 49까지 나오죠. 맞지? 근데 규칙이 뭐였어? 앞에 있는 항에 앞에 있는 첫 번째 식에 두 번째 항과 그 다음 번째 항에 첫 번째 항은 소거가 되는 거였어. 그러면 얘도 요 앞에 있는 누군가와 소거가 되겠지. 당연히 얘도 요 앞에 요 뒤에 있는 누군가와 소거가 됐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날아갔을 거라고. 맞니?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 남고 플러스 7 남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6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에서 100까지 가더라도 어차피 규칙은 쉬워요. 맞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죠. 이거 못 찾으면 문제 못 풉니다. 알겠어요? 추론 문제는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면 x가 루트 3일 때 라고 되는데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식 대입하면 루트 3 안에 집어넣어야 되죠. 맞죠?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유형할 때요 요거를 푸는 방법을 또 다르게 해줄게요.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중분호라고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못 풀어요. 화영아, 자, 일반적으로 계산 방법으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화시켜서 풀어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변형해서 푸는 방법인데 일단 공식화시켜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로 풀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지금은 아니니까 교육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거 윗대도 지금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풀면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다 정도만. 근데 지금은 그냥 대입해서는 못 푼다는 거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대입하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쌤, 이거 간단하게 만들게요. 분모 뭐 시켜요? 분모 뭐? 유리화 시키죠? 합차공식 쓰면. 그러면, 요,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나? 맞아요. 그 다음은요? 요거, 부호 반대 있는 곱하면, 여기 있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그럼 얘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아니냐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 된 거예요. 됐어요? 일단 분모는 얼마인데요? 2예요. 분모는 아까 생각해 놓읍시다. 앞에 2분의 1 빼놓고. 자,
자, 분자 정리합시다. 분자. 완전제곱식 풀면, 얘 풀면 얼마 나와요? 일단 쭉 적을게요. 이거 x 플러스 1 되나? 마이너스 2의 루트에 x 제곱 마이너스 1 됩니까? 이렇게 적어도 이해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그럼 날릴까 날립시다. 요거 날라가지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러면 자 2분의 1에 2x 마이너스 2의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단순 계산이니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자 이거 정리하자. 이제 루트 3 집어넣으란 말이야. 원래는 루트 3 집어넣으면 계산이 못해. 루트 안에 루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가 벗겨져서 들어오죠. 그럼 이게 3인가? 맞아. 3 빼기 1하면 얼마 돼? 2. 그러면 이건 2루트입니까? 그럼 내가 다시 적을게요. 자 이거 이거 약분합시다. 그러면 x 한 번 더 적어놓고 갈게요. 이렇게 되나? 그럼 얘는 루트 3 되죠? 네. 요거 루트 3 집어넣으면 3 빼기 2니까 얼마 돼요? 루트 2 됩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중 근호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거는 쌤 여유될 때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됐나? 녹화 수업 말고요.